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딱 느낀 거는 화장실을 갔다 올 때 라디오 뉴스가 들렸어요. 그 뉴스의 내용 얼핏 들었는데 군경 공무원들이 사복을 입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. 광주 외곽으로. 참 신기하대요. 그러니까 그냥 사형, 그러니까 그냥 애국가를 불러. 그냥 애국가를 불러놓고 다 들려 나왔죠. 선고 받으셨을 때 그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 표정보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얼굴이요. 그게 훨씬 더 슬퍼요. 고통을 요구로 고 있습니다.